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종이 접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도르크스 타이타노스 카스타니 컬러 널쩍 사슴벌레를 종이로 한번 접어봤는데 먼저 샘플로 보시고 한번 이거를 종이접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 가슴 그리고 턱 부분을 오늘은 접을 거고 2탄에서 배 부분을 접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머리, 가슴 부분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사각형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자 무늬로 무늬를 내주시면 됩니다. 보조선을 내주시면 돼요. 그 후 뒤집어서 대문접기 기초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문접기를 하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똑바로 맞춰서 대문접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쪽 면을 대문접기를 모두 하셨으면 반대쪽 면도 똑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문접기가 다 되었으면 중간에 종이를 펼쳐서 자각 주머니 기본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가운데 보조선을 맞춰서 좌우로 삼각형이 나오게 접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반대쪽으로 넘긴 후 벌려서 가운데를 벌려서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면 됩니다. 모든 면을 똑같이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쪽 면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쪽 면도 똑같이 넘겨야 합니다. 좌우 대칭이 맞기 위함입니다. 그 후 가운데 보조선을 똑같이 맞춰서 양옆에 삼각형이 나오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이 맞도록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운데를 펼쳐주시면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나누어진 학마름골 모양이 생기는데 이 학마름골 모양을 똑같이 비롯해서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한쪽 면을 완성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을 위해 반대쪽 면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런 모양을 벚꽃 기본형 접기라고 합니다. 이 벚꽃 기본형 접기를 모든 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벚꽃 기본형 접기 모든 면을 해주시면 좌우 대칭을 위해서 한쪽 면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쪽 면도 똑같이 넘기셔야 좌우 대칭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꼬다리 부분 윗부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양옆에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뿔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마름꼬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후에 학 마름모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반대쪽도 똑같이 뿔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학마름골 모양을 만든 후 학마름모 기본형을 접으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을 위해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 똑같이 접으셨으면 바깥으로 내린 후에 똑같이 내려주시면은 더듬이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마방패 부분을 접을 건데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하면 저처럼 걸리기 때문에 한 단 더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총 더듬이 부분이 완성되었는데 옆으로 넘기시면 턱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턱 부분을 잡고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속 더듬이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옆부분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마름골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양쪽으로 기운선을 잡은 후 살짝살짝씩 벌려서 마치 사슴벌레가 턱을 벌리고 있는 한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사슴벌레가 공격을 취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그 후 아까 접었던 보조선을 이용하여 가운데 선을 똑같이 맞춰서 접어주시면 사슴벌레가 턱을 오므리고 있는 듯한 개정이 나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기본형을 만들 겁니다. 그 후 양 끝부분이 너무 튀어나 있기 때문에 양 끝부분을 양 밋밋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을 위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뒷부분을 접을 때 종이가 많이 겹쳐서 까다로운데 이런 부분들은 얇은 종이를 쓰시거나 종이 접기 전용 칼라 크라프트지를 사용하시면 매우 얇게나 매우 편하게 종이를 접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슴벌레 뿔이 얇게 되었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턱을 구부려서 열적 사슴벌레 특유의 끝 부분이 살짝 돌아가 있는 그런 턱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모든 사람 도르크스족 사슴벌레에게 적용이 되지만 한국형 넓적 사슴벌레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다리 부분을 접어야 합니다. 맨 밑장으로 가서 날개를 꺼낸 후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다리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완성이 아니고 다리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주셔야 합니다. 좌우 대칭을 위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사슴벌레 발을 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사슴벌레 끝부분이 너무 뾰족뾰족하게 풀이 나온 것처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깔끔하게 정돈하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도 똑같이 반대쪽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넘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 이렇게 대충 대략적인 머리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슴 부분을 완성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가슴 부분은 끝부분으로 올려서 이마방패 부분에 맞춰주시고 다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마방패 부분에 맞춰주시고 끝부분이 너무 뾰족하기 때문에 끝부분을 아까 접은 보조선대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가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 후 다리 부분이 너무너무 일자기 때문에 너무너무 뾰족하고 일자기 때문에 다리 부분을 전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마방패 밑에 있는 혀 부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표본처럼 만들고 싶다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리 부분은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서
다리 부분을 핀 후 안으로 넣어주시듯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톱 부분을 만드시면 됩니다. 발톱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각도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좌우대칭을 위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